자, 한중사랑교회는 대한민국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교회입니다. 중국 선교의 열매가 우리 한중사랑교회만큼 풍성한 곳이 없을 것이며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렇게 오늘의 한중사랑교회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한 많은 일꾼들 때문에 오늘의 한중사랑교회가 있습니다. 미래에 훗날 더 발전하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무명의 성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에 보시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언제 있었던 사건인지.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예수를 전한다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굉장한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수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사건을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주변 동네로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 이방의 나라까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딴 그 밖의 영토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죠. 보시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스라엘 영토 밖에 있는 지방과 도시 이름입니다. 거기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간다고 잡아가서 사형당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 지구상에서 교회는 사라질 거야.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피해를 보는데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이며 누가 무서워서 교회를 가겠는가. 이제 교회는 끝났다. 이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너무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삶 앞에, 내 앞에 닥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망했다. 어떡하지? 끝났다. 나는 다시 살아날 힘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 믿는다고 처형당하는 이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이 시대. 자, 이렇게 교회가 끝났습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습니까?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아무리 큰 환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이것이 변하여 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는 좋은 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곳곳이 멀리 흩어진 이 성도들이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더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성도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흩어져서도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는데요. 이것이 고정관념이죠.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 생각이 나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함께 묵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것은 이방인의 선교 역사를 새로 쓰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를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긴 했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한 일을 가지고 매우 언짢게 생각하면서 혼을 내고 야단을 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가. 이 고넬료인 이방인과, 자,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니까 무할례자들이죠.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해요. 그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를 야단을 쳤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나 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좀 혼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인도하셨고, 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를 이제 결정을 결론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들이 이제 결론을 지으니까 그때부터 이방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20절 보실래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이제 구브로는 이방 나라, 이방 땅이에요. 구레네도 저기 아프리카 남부 지방에 있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동네예요. 이제 그 동네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왔는가 하면은, 자,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매우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하여요? 헬라인에게도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자 20절에 보시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설립한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성도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름 없는 무명의 예, 그런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예, 그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21절에 보시면 누가 했다고요? 주의 손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명의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예, 전도되는 이 자리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런데 한두 사람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 일터에서 어렵고 힘들게 일을 하시는데 그 일터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요. 제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한 소문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중사랑교회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 교회 이름을 듣고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뜨거운 믿음을 통해서 한중사랑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요. 자, 우리 교회 여기서 한 500m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동포교회가 있죠. 거기 위에 동포병원이 있었죠. 예, 그 병원에 우리 성도가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아파서. 근데 이제 우리 성도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출해서 예배드리러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 간호사님이 외출할 수 없다. 왜냐면 당신 아픈 사람이니까 병원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외출을 허가를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환자복을 입고 옷을 갈아입으면 외출하는 게 표가 나니까 환자복을 입고 잠깐 앞에 바람 쐬러 나간다 하면서 거기에서 500m 되는 여기까지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오시지 않고 옆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예, 전도를 해서 예, 환자복을 입은 두 사람이 거기서부터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병상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예,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몇 달 후에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한중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방인까지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자,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죠. 옛날 같았으면은 아유 무슨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냐 이랬을 텐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너무 기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성도들이 교회를 제대로 꾸리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다여지더라. 아멘.
자, 이제 그 광경을 봤더니 23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퍼지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방인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런 성도가 되었는가 싶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위험한 이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혹시 이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요, 자,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그릇보다 더 많이 있으면 어때요? 흘러넘치죠.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흘러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이 흘러넘치고 믿음이 흘러넘쳐요. 이 사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흘러넘쳐가지고, 이야, 정말 믿음 좋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게 온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훌륭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다 보여져요. 왜냐하면 흘러넘치니까. 갇혀있지 않고 흘러넘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우리 안디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자, 어떤 사람이 세웠습니까?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무명의 성도들이 이 안디옥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자, 또한 이 교회를 방문한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바나바로 인하여 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인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 소문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고 모여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예,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 아름다운 성도와 아름다운 지도자가 예, 함께 협력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한 그런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아,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합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을 보면은 정말 감동이래요. 참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더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면 볼수록, 야,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정말 진심으로 믿는 저런 성도가 있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따라 배운대요. 나도 저렇게 살 거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런 열매가 있는데요. 또 열매가 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25절로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죠? 우리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또 훌륭한 지도자인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는 바나바가 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얘기를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자고 했는데 자,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바른 신앙이 잡히고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25절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어디를 갔습니까? 다수에 누구를 찾으러? 사울을 찾으러 다수로 갔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나죠? 사울이 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가이사라에 가서 가이사라에서 다수로 예, 피신해서 이 다수에서 한 10년째 있었어요. 거기서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 한 10년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 이 사울을 찾으러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울은 가마리엘 문하의 문하생이잖아요. 굉장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면 뭐 청와대학을 나온 정도 이 정도로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한 바리새파 종교인이었잖아요. 이 바리새파 성도들은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딴 사람들은 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니까 구약과 주님을 연결해서 완전히 바른 신앙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임자잖아요. 이 사울을 알고 있는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자,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울이 갔을 때 아무도 사도들이 사울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역할을 했고 바나바가 이제는 다소에서 10년간 그냥 있는 사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둘이서 함께 1년 동안 딴 데 가지 않고 여기에 그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분들에게 바른 신앙을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바나바의 눈에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였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그릇이 큰 사람이고 참 많은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사울 때문에 내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예,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내가 혹시 사울 때문에 그 자리 밀려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사울을 모셔오는 것을 꺼려 했더라면 안디옥 교회의 이 많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 위에 바르게 자라는 아름답게 성장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이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예, 주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경쟁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인정을 받거나 높이 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이게 죄인된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전에 몇 년 전에 아주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를 보고 어떤 집사님들은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수고한다 애쓴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분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죠?
자,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은 칭찬받기,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섬기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높은 자리 앉기 위해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대접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는데 좀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사울을 보내가지고 부조를, 그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친 그 모교회를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힘대로 돕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그 수고한 소득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 식구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 모르게 이렇게 도우면서 서로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온 힘으로 몸을 다하여 봉사하는 너무나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찬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그때 막 700명 정도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고 이렇게 푸는 그런 봉사를 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 사랑의 집에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수원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이분이 수원에서 자면서 내가 할 봉사가 뭔가 했더니 그 애찬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애찬팀은 새벽 6시 반부터 밥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담아놓는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수원에서 전철 첫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그 일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셨습니다. 몇 년을. 또 배식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온데 저기 교육감까지 나르고 이제 지역마다 다 나르는 그런 배식팀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몇 년을 그렇게 변함없이 꿋꿋하게 그런 일도 감당했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혹시 실망하고 계시는가, 어려운 일은 없는가 곳곳에 돌아보는 신방하는 집사님들 계시고요. 장례가 나면은 두말없이 달려가서 위로하고 조문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곳곳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한 아름다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 이제는 이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아시아와 전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이방 선교의 중심 교회를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을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만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세신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딴 사람을 세우고 바른 신앙을 해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간에 세워주고 서로 간에 돕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전도가 한국 교회를 복음화하고 중국 교회를 복음화하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